타이트하게 갑시다. 오늘. 오케이. 예? 오늘 꽃가루 많이 날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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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루가 많이 나니까 빨리 하자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켜졌는데 딴소리 좀 하지 마. 아니, 지겨워 죽겠어. 아주. 아니, 빨리 하자고. 내가 그냥 한 건데.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 양아치야. 자, 오늘은 일단 두 대의 차를 좀 비교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 친구가 많이 관리를 안 하긴 하지만은 자동차에 최근에 왁스를, 발수왁스를 발랐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왁스요. 응? 비가 내렸을 때 물 방울끼리만 뭉쳐있는, 그리고 뭔가 물을 튕겨내는 것보다는 물 모양이 보다 이쁜 투발수형 타입을 좀 발라놔서 꽃가루가 날릴 때 비를 맞아서 이렇게 물때들이나 꽃가루 얼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쪽 차는 우선은 카메라로는 비 맞았다라고는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카메라 보면 좀 깨끗해 보이실 거야. 이쪽 보면 옆면에서만 좀 티가 많이 나요. 제가 비 내리고 고속도로 주행까지 한번 해서 지금 옆면에 이제 물때 자국들이 굉장히 많죠. 봄 되면은 바람도 많이 불고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제일 큰 꽃가루, 송화가루가 날리죠. 꽃가루? 넌 집에 가, 내가. 어, 그렇게 싫어? 아니, 내가 할게. 그만큼 많이 짜증이 난다. 그런 걸. 표현 하고 싶어서. 좋아요. 아, 잘 전달됐어요. 그래요. 것 같아요. 잘했어. 이만큼 싫어합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송화가루를. 근데 이 두 대의 차량에는 도장면의 차이도 뭐 있긴 있을 거지만은. 하지만 왁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차처럼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릴게요. 송화가루를 무찌르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덜 달라붙게 하고, 최대한 덜 달라붙게 하고, 남들이 봤을 때, 물론 내 눈으로 보기엔 꽃가루가 보일지언정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차 깨끗한데 너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아이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뭐요? 아, 강력한 저희 세알람의 타투바, 저희가 직접 만든 브랜드죠.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광고라기보다는 정말 적합한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예. 야, 차를 두 대를 갖고 왔고 이제 한 대 더 있습니다. 이제 새 차를 막 끝내고 저희가 드라잉까지 다 끝낸 상태로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근데도 꽃가루가 벌써 앉았네요. 아, 진짜. 진짜 요즘에는 숨만 쉬어도 꽃가루가 앉아요. 지겨워. 왜냐면은 공기 중에 날잖아요. 그만큼 입자가 얇잖아요. 아니, 작잖아요. 공기 중에 날리잖아. 공기 중에. 가루잖아, 가루. 나 코딱지 파면은 진짜 니만큼씩 나와. 어떻게 그만큼씩 나와? 뭐 네 얼굴보다 더 크게 나와. 이 카드 한번 잘 보세요. 도장면이 올려놨을 때 못 움직이죠? 미끌미끌거리지가 않아서. 뻑뻑한 상태지. 뭐 이런 데다 놔도 퍽 소리 나. 움직이질 못해. 요즘에 송화가루가 확실히 어느 정도 하면은 제게 핸드폰 갤럭시 폴드에요. 이렇게 열리는 거. 열면은 그 안에 송화가루 있어. 아, 진짜. 진짜 심각해. 진짜 이거. 붙어요. 아, 검정 색깔 필름이 원래 더 잘 붙잖아요. 그 핸드폰 필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는 거에도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어디 카페 테이블에 올려놔도 송화가루가 앉을 그 정도죠. 응? 송화가루를 최소한, 최대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 왁스를 하나 소개할게요. 준비를 안 했네. 여기 있어요. 네 마리. 오늘 사용할 제품은 카티바의 광부터라는 제품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써볼게요. 그래요. 먼지가 또 앉기 전에 빨리 닦아야 된다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슬릭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슬릭감. 도장면을 만졌을 때 그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릭감. 그리고 사실 슈팅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이 비딩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말고 물을 튕겨내는 능력. 내 차에 물이 못먹게 계속 미끄러지는 능력 있죠. 그것과 밝은 광. 정말 그 모터쇼에서 볼 수 있는 그 밝은 광. 그 세 가지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면 사실 어느 다른 왁스들보다는 작업성이 매우 쉽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바르자마자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이런 느낌, 흘러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내 도장면이 원래 이랬나 싶을 정도로 보들보들해집니다. 보들보들 이 느낌이 좋아지지. 또 바르면서 말씀드리자고. 자, 트렁크 쪽이랑 또. 에. 아, 감독님 유리 안 닦았네. 정말 마른 약을 사용해도 아, 전사가 없어지는 게. 네? 아, 얘는 좀 증발해요, 많이. 기존 단사들을 좀 남으면 얘는 좀 증발하는 타입입니다. 이 물왁스 작업을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진짜 쉽다라고 생각하실 만큼의 작업성을 보여주고 오케이. 있죠. 영상 지금부터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작업성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진짜 최상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이 왁스가 정말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작업성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세알람 구독자분들의 차량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왁스의 종류를 분명 다 다르게 바르셨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카티바 발랐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클래스, 뭐 어떤 거는 뭐 고체 왁스, 뭐 에멀전트 타입, 뭐 유리막 코팅, 기타 등등 내 차에 뭔가 발려있는 그 어떤 왁스들 위에
그대로 그냥 다시 발라주면 됩니다. 공기 중에 날아다니던 꽃가루가 앉잖아요. 그 다음 호흡 부르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애가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날아가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릭감이 있는 차와 슬릭감이 없는 차이가 방금 영상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왁스를 만들면서 뭐 전에 카티바 영상도 제가 홍보할 때 만들었지만은 국내에는 이렇게 슬릭감이 좋고 쇼카 왁스 계열이 정말 없었어요. 미국이나 거의 미국 제품들이 많죠. 미국 쇼카 제품들. 근데 이렇게 친수 형태를 띄는 퍼포먼스를 띄워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서 저희가 추천을 잘 못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발수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쁜 미딩을 선호하시니까 이 발수형에 슬릭감도 좋아야 될 것이고 광도도 더 올려줘야 될 거고 광 부스터니까요. 어떤 왁스 위에도 다 적용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조건이 얼라이트.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카티바 광 부스터가 좀 되게 유일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사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뭐야 왜 그래? 이게 타월 붙여 버려야겠네. 그랜드 타월 감사합니다. 그랜드 저를? 그리고 자랑하자면은 예. 카티바 광부스터가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저 카티바 중에 지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카티바 라인업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뭐 광부스터가 진짜 그래프가 압도적이에요. 혼자 진짜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찾고 계시는. 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뭐 자랑 아닌 자랑이 됐네요. 자, 그리고 광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얘가 광도가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기존에 제가 웬룩하고 아크릴룩 좀 무겁게 물 안에 잠겨있는 것 같은 저 자글자글한 그런 진한 광과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뭔가 촉촉한 그런 느낌 스포츠카 전시회장 가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조명 바짝바짝 하잖아요. 광의 차이가 두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그 모터쇼나 뭐 슈퍼카에 바르는 그렇게 반짝거리는 용도로 광도가 나타나줘요. 굉장히 그냥 반짝반짝반짝 막 밝고 거울 같고 이런 광만 나와줍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멀었을때도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당연하죠. 반짝반짝 색감 보여. 때문에 애초에 도장면 맨 위보다 색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한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도 벌써 앉았어요. 여기도 진짜 벌써 앉았거든요. 조금씩 아. 보이고 있어 지금. 그러면 방호성은 어떠냐? 이 지속성이랑 이 정도 어느 정도 가냐? 한 달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카티바의 시그니처 브락스 있잖아요. 응? 이 친구가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다기보다 좀 부족하지. 부족한... 색감 부족하고 광도도 얘랑 반대입니다. 색감 위주의 광도를 걔는 올려주고 지속력이 강력하고 비딩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1번 카티바 이 시그니처 브락스를 바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광부스터를 같이 조합해주면은 광도 두 개가 나오고 이 다섯 개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쭉 퍼집니다. 이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다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발수형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분들 아주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뭐 슬릭감이나 이런 거 찾으시는데 뭐랄까 발수형이 없고 퍼포먼스가 별로여서 아니면 지속성이 엄청 짧아요. 광부스터들이 원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안 썼지. 근데 저희 거는 SiO2 기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세차를 했는데 두 번 정도 카티바를 발랐어요. 그럼 계속해서 레이어링이 됩니다. 덧바르기가 계속되고 계속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사연라면 좀 왁스 리뷰를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오늘은 기존에 했던 왁스 리뷰 중에 분명 부족한 부분도 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얘의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카티바가 아니어도 됩니다만 슬릭감과 정전기 발생이 안 일어나는 왁스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차를 관리할 때 저는 관리를 할 줄 알고 날씨가 이제 이렇게 되겠다 하면 그 계절에 맞는 왁스를 발라버려요. 슬릭감 좋은 거 여름이나 뭐 이럴 때도 고치와서 자글자글한 것도 이쁘고 그렇지 그리고 뭐 비딩이나 뭐 나머지 광도나 뭐 여러 가지 부분 이제 좀 감성면도 좀 맞춰져 있습니다. 세차 이게 알면 할수록 제 기분에 따라 화장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건 슬릭감 그럼 정전기 발생 요거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부스터를 바르면 무조건 꽃가루가 앉진 않아요는 아니지만 사실 공기 중에 있는 이 자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다. 하지만 최소로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앉아있어도 깔끔해 보이고 비가 내려도 튕겨내는 능력이 우선이 될 테니까 물론 그 정말 부슬부슬 살짝 내리고 만비 이런 거는 좀 오바입니다. 아 그치 그건 진짜 너무들 막 약간 안개마냥 습했다가 해가 떠 물때가 이렇게 막 그리고 해가 뜨면서 바람에 보는 꽃가루가 막 날려 막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어떤 왁스 있잖아요. 왁스나 코팅제들은 항상 보호가 목적이지 뒤에 따라오는 광도나 슬릭감 이건 이제 부수적인 퍼포먼스도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보호가 처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발라도 꽃가루가 조금씩 쌓인다. 물론 뭐 좀 덜 보이겠지만 그렇지. 근데 난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쓴다 하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왁스 그대로 계속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봄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보호가 목적이지 사실 우리가 더 많은 걸 바라는 거고 또 이거를 제가 뭐 주행하면은
날아가겠지만 좀 이제 카메라를 잡기 애매해서 제가 한번 바람 불었을 때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의 계절에도 여러분들이 뭐 사는 환경마다도 다를 거예요. 곰단 사시는 분, 뭐 바닷가 쪽 어디 노상 주차하시는 분,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 본인한테 맞는 왁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계절에서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이런 왁스가 좀 추천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뭐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자동차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남들보단 봄에 좀 스트레스 조금 덜 받지 않을까. 예, 성악가루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예로는 안 되지만 실내도 웬만하면은 세정 코팅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행하다 보면 실내 문을 탁 열면 창문에 묻어있던 거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주행하다 보면 들어올 때가 있어. 막 대시보드 위에 소화가루 앉아 있고 문 열고 딱 닫을 때 절대로 물티슈 같은 걸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뭐 세정 코팅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광고 같긴 한데 아무튼 효과가 있으니까 세정 코팅제로 코팅해 주시면 보들보들해져요. 면들이 보들보들해진 면 위에 또 소화가루가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에어로만 나중에 실내를 청소를 해도 모두 송화가루가 다 날아갈 거예요. 지금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화가루 왜 이렇게 네. 관련해서 세알람에 출시된 제품들로 인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요즘 계절에는 나한테는 어떤 계절 광도 쩌는 거 알려주세요. 뭐 비딩 쩌는 거 알려주세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속력 쩌는 거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써보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혼자 너 자산 감사합니다. 너 여기도 이렇게 묻었어. 이거 봐. 이리성 내가 싫다고. 아이고. 일단 안녕히 계세요.